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요? 아주 날라갔어. 어깨 어떠세요? 어깨요? 이걸 고쳐가지고 고쳐서 그런지 약간 마음가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니까 당연히 안 좋죠. 수술 얼마 안 되는 건데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이제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수술하기 전에. 그러니까 야구를 이제 안 하잖아요. 네. 야구를 34년을 했는데 제일 부담 없는 경우 항상 다음 시즌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부담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근데 야구를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그전에는 밥을 좀 많이 먹어도 살이 찔까 말까 정말 술을 한잔 마셔도 와 이거 또 살이 찔까 말까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뭘 해도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마 뭉클하고 좀 눈물이 나는 경우는 아마 내년 그러니까 은퇴식 때 아닐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야구 전생활 해오면서 이제 느꼈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 이제 오픈하는 시간이니까 계속 떨리거나 아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기다려지긴 했습니다. 네. 서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열심히 촬영하고 그 민지전 보셨어요? 네? 그 선수들 투수들이 야수돼서 게임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그거 영상은 클릭은 안 해봤고 네 앞에만 봤어요. 앞에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편집하고 하고 누가 잘 치던가요? 맞아 한번 맞춰봐 주실 수 있어요? 예측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말만 던지려는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여기 점수 못 내면 못 낸다고 뭐라고 저거 치보라 그러지.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야수의 마음을 알겠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내년에도 해보자 하셨는데 구경 오시면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냥 하면 재미없지 뭐 안타 치고 이러면 이제 기부를 해야지. 돈을 모아서 기부를 해야지 그래야 재밌지. 만약에 추인 선수도 같이 하신다고 하면 투수. 좀 투수로. 네. 네. 자신 있으세요? 제가 기부 많이 할게. 그 성현 선수가 진짜 잘 던지시더라고요. 성현이요? 네. 근데 성현이는요 제가 4년 동안 야구 같이 해봤잖아요. 네. 정말 야구 선수같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할 수 없. 제가 뭐 스포츠 선수야? 이런 약간 느낌인데 잘해요. 뭐든 좀 잘하는 것 같아서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 생활을 저렇게 해야죠.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좀 만들어야겠네. 내년에도 같이 16일날은 스타벅스에서 또 팬분들 네. 오늘 야구장 갔는데 네. 하재훈 이가 저한테 오늘 저 16일날 가야 되더라고요. 네. 뭐 너 스타벅스 뭐 행사 온다고 네가 이러니까 네. 왜 저 가야죠 이러니까 왜 네가 가 와야 되는데 제가 없어 제가 있어야죠 협조팬 아니? 아니? 착각하지 마 아니? 우리 속상합니다. 아니 쟤는 아니야 네가 간다고 내가 오는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하고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잘 만들어 놓고 한 번으로 또 다 깎아먹고.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가끔 너무 재밌는 그런 개그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쭉 던지셨는데 걔는요 야구 타율로 치면 네. 걔는 방출이에요. 타율 1할도 안 돼 걔는 웃기는 아니요 100개 던져가지고 그 한 두세 개 못하나? 나도 어렵다. 네? 아니 100개 던져가지고 두세 개 못 웃기면 방출이죠. 근데 신수 선수가 제일 많이 웃어주시는 거 맞아요. 막상 제일 많이 웃어주시잖아요. 정말 왜 웃어주는지 알아요? 나쁜 생각 할까봐. 나쁜 생각? 나는 재훈이가 나쁜 생각 할까봐. 에이 그래서 저는 웃어주는 거예요. 기죽지 마. 근데 저도 모르게 재미없는 자리에서 저도 쓰고 있다는 거.
제일 기억에 남는 하재 개그 있어요? 와 이건 진짜 그 술자리 가가지고 저기 하이볼 한 잔만 주세요 하니까 저는 너무 걸려. 어... 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너무 걸려.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신수 선수를 행사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는 무대 좌석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영상 신수형 관련 아니 그 활약 영상 나오는데 그 짧은 영상인데도 좀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하고 막 감정이 약간 아 올라올 찰나에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 그래도 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아무튼 뭐라고 말로 표현 설명을 못할 정도의 그래도 이상한 기분. 뭐 리더로서의 역할과 뭐 정말 팀 안에서 선배가 해야 할 점 여러모로 많이 배웠고 일단 야구적으로도 정말 아 이렇게 해야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루틴과 이런 거 철저하게 정말 잘 하셨고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아 정말로 한 팀에서 이렇게 야구할 수 있게 있어서 야구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신성이랑 야구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은퇴하셔서 하셔도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제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선수에서 이제 일반인으로 이제 다시 이제 결심한 전 야구 선수 주진수입니다. 먼저 지금 여기 팬분들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있을 때 밤낮을 설치시면서 저희 기회를 받으시고 멀리서나마 응원해 주셨던 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뭐 기대치의 성적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추억, 기억도 있고 또 한국 야구에 대해서 또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신수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 5가지 순간을 선택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망의 탑1 2022년이죠. KBO리그에서 기록한 첫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에 있는 우승이라는 두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저 우승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우승이라는 단어가 배제가 된다면 굳이 저희가 아파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34년 동안 야구를 해오면서 저 우승이라는 프로생활에서 우승이라는 걸 정말 마르게 바랬던 사람이고 그걸 이제 한국에서 하게 돼서 아무래도 모든 걸 다 보상받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서 첫 번째로 오게 됐습니다. 네, 혹시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곧바로 마이크 전달 드리죠. 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봤었습니다. 근데 저도 냉정하게 저 추신수라는 선수를 평가를 하게 되면 정말 뭔가 하나 특별히 특출난 게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일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듣고 싶은 평가는 그냥 저 선수는 야구의 진심이었구나. 정말 야구 하나에 목숨 걸었구나라는 그런 평가. 네, 그거면 저는 제가 이때까지 해온 야구 인생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량이 좋은 선수들은 나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금씩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팀보다 연령이 많은 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 선수들이 서서히 그리고 밑에 있는 선수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일단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번엔 저희 SSG 선수뿐만 아니라 한국 포레하고 선수들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영원히 자기 자리인 것처럼 영원히 자기 자리라고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항시 내 자리를 위협하는 선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선수들은 그 자리를 뺏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게 선수 개인의 선수 개인이 나아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크게 보면 또 한국 야구가 나아지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기자질의응답까지 마쳤고요. 이어서 행사 마지막으로 새로 출발하는 추신수 선수가 은퇴 기념 유니폼에 직접 사인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념촬영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촬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신수 선수의 은퇴 기자회견을 모두 마칩니다. 추신수 선수의 제2의 인생에도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따뜻한 박수 전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그 어떤 기자회견보다 조금 좀 뭉클한 그런 기자회견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기쁘지도 않으면서 또 슬프지도 않은 게 좀 기분이 묘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예전에 좀 더 잘할 걸 좀 더
기자회견할 때 좀 더 진심으로 좀 더 잘할 걸 그런 약간 좀 후회도 되고 그러네요. 아 고맙죠. 감사하고 광현이 같은 경우는 오늘 바쁜 스케줄 있음에도 여기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최정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야구장에서 봤어요. 운동하면서 예. 오늘 여기 오려고 운동을 일찍 가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뭐 야구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고맙고 저는 그래요. 이제 멀리서 이제 응원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최정 선수가 마지막에 본인 대식에도 오셔서 꽃다발을 당연하죠. 굳이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정희가 거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올 거고 광현이도 그렇고 저희 팀 선수들이 은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박수 받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오죠. 네. 대부분 다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라는 선수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질타도 해 주셨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항상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으니까 또 분명히 또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이랬다 보니까 저는 그것 또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말 없이 아무 말 없는 것보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저는 이제는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야구를 선수로서 그만뒀으니 앞으로 이제 그래도 야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죠. 네, 이제 선수로서 이제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일반인으로 이제 살아갈 텐데 이제 제가 숙투부에 나올 일도 없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아니 숙투부에 좀 더 자주 나갈까라는 후회도 되기는 한데 언제나 저한테 다가와 주시면 저는 오케이 응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랜더스 선수들 열심히 겨울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아쉬웠지만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팬분들이 많이 운동장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까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